조창수 큰 누님이죠. 예. 딱 이 편지를 받았어요. 조창호란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네. 긴가민가 하셨대요. 근데 딱 보자마자 창호야.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해요. 왜냐면 조창호 중위가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기 전에 문학 소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나한테 어렸을 때 시도 써주고. 그러니까 어린 조창호가 썼던 표현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아~ 창호야. 맞다. 누나는 누나만 보이는 누나만 알 수 있는 표현들. 누나만 보이는 표현들. 그렇게 넣었겠죠. 그래가지고 바로 편지 겉봉에 써 있는 이 씨의 주소를 찾아가지고 중국을 건너가요. 바로 가구나. 만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낸 사람, 지금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내 동생 창호가 맞다. 나 만나고 싶고 창호를 한국에 데려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 씨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럼 내가 갔다 오겠다고 해서 다시 국경을 넘어요. 압록강을 건너가서 바로 이 얘기를 안 하고 술을 한 병 사가지고 왔대요. 중국 술을.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나랑 술 좀 먹고 얘기 좀 하자고. 우와. 한참 마시다가 그때 이제 이 씨가 조창호 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누나 찾았다고. 누나 찾았다고. 얼마나 놀랐어요. 그때 조선족 이 씨가 조창호 중위에게 얘기를 해요. 누나가 너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 한다. 혹시 탈북하지 않겠느냐. 이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도 누나가 이거를 좀 동생이 가져다 주어라고 해요. 그 물건의 품목이 이 가정의 어떤 분위기가 드러나요. 첫 번째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성경책. 절대 안 되지. 위험해. 그리고 또 가죽 장갑, 내복, 양말. 이 세 가지 품목을 보면 얼마나 내 동생이 지금 따뜻하게 몸을 보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누나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이게 보이부 사람들이나 이웃이 보면 큰일 나지. 그렇죠. 위험한 품목.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같이 보낸 거예요? 지적처럼 조선족 이 씨가 이거는 누가 봐도 남조선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 발각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렇지. 이건 전해줄 수가 없다. 다행히. 그래서 그거는 전해주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사진은 가지고 가서 조창호 씨에게 이거 누나가 준 거다. 믿어지. 예. 그래요. 이거 진짜다 그래서 진짜 누나의 메시지다 라는 의사가 전달이 됩니다. 이 씨가 잠깐 산으로 불렀잖아요. 전할 게 있다고. 예. 그 어머니 사진 꺼낸 다음에 산 속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예. 성냥을 켜가지고 잠깐 보여줘 이렇게요. 잠깐 빨리 보라고.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 사진 얼굴은 처음 뵙지만 젊었을 때 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죠. 어머니 맞다고. 그리고 이 사진 건네줍니다. 그 조창호 중위한테. 그리고 헤어져요. 네. 그 조상훈 중위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고 있던 아들 선일이 선이 그다음에 딸 선옥을 깨워가지고 말없이 어머니 사진을 꺼냅니다. 보라고. 당연히 이제 아들들은 물어보겠죠. 누구냐고. 네. 너 할머니라고. 근데 아들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아니 태우 없애자고. 왜냐면 이게 색사진이었어요. 칼라사진. 왜냐면 당시에는 칼라사진이 김일성, 김정일 부장만 칼라사진이 가능하고 일반 인민들은 흑백사진만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은 이거 보유반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 이거 태우자고. 어머니 사진을 봤는데 그걸 보고선 그 자리에 불이 태워버리고 왔어요. 사진하고 편지. 예. 그 자리에서 불이 다 태워버리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어머니 생각이 나서. 아이고. 이게 보이브. 색깔이 있는 그 컬러 사진을 북에서 가지고 있다라면 이건 진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창호 중위님께서는 진짜 잘 하신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이부라든지 이제 북한의 감시 통제 시스템에서 증거물은 일단은 걸리면은 빼도박을 못 쓰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태워버린 거는 진짜 잘 하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족 이 씨가 저는